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래간만에 한파가 지나가고 영상 기온 올라온 상태 아트원 현재 글루벤 하이리무진 대기 차량들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상태고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황제 차박 캠핑카 본 차량은 시그니처 9인승 차량인데요. 9인승 차량에 이렇게 6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 마무리해서 출고 대기 중입니다. 즉 어차피 9인승 6명밖에 못한다 치면은 둘둘 그리고 후석에 전동 침대 시트까지 6인승 모두 그리고 전체 바닥 그리고 라인 매트 이렇게 설치를 한 모습이고요. 후석 쪽에 전기 장치는 싱킹 공간에 이렇게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된 상태고요. 자, 6인승 차량은 그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어필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스페셜한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 소개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본 차량도 9인승 디젤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오늘은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작업 내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1열에는 이렇게 모노룡 그리고 순정 매트 들어가 있고요. 2열에는 요즘에 핫한 2-3열 누티크 요트 바닥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요트 바닥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끄럽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항상 청결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기 한기 차단 효과가 많은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 직접 제작. 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칸막이 커튼도 설치를 해주셨네요.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위한 2열의 칸막이 버튼도 아트원에 의뢰하시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차 모드,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보고 계시고요. 롱레일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만큼 당겨서 승차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승차 모드에서 시트를 뒤로 뺀 상태에서는 2열에 1300 곱하기 1600 이라는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에서 뭔가 새로운 캠핑 혹은 취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그러면 후석 쪽으로 가서 전기 장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 전기 장치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거가 신의 한 수. 싱킹 공간에 장착된 전기 장치 역시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2000W 인버터 그 다음에 40A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각종 릴레이 그리고 휴즈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로 앞에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후석 쪽에 4인승으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생겨나고 만약에 취침 모드로 할 경우에는 수동 레바를 당겨서 앞쪽으로 시트를 쭉쭉쭉 충분히 밀어줍니다. 충분히 밀어준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적재를 할 수 있는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자, 전기 장치는 매번 설명드렸는데 어차피 유튜브 하면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르면은 무시동 히터 온 상태고요. 그리고 외부 충전. 이거는 220V 한전 전기를 뽑으면은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요즘 인버터는 절체 기능이 있어서 한전 전기를 꼽았을 경우 보조 배터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인버터를 통해서 앞쪽에 220V 단자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절체 기능이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고요. 자, 무시동 히터 아래쪽에는
전원 버튼, 즉 C가 아울렛, USB 아울렛 통제할 수 있는 전원 버튼, 그리고 이 버튼은 매번 설명드렸다시피 트렁크 테일게이트 닫히죠? 다시 자 열리죠? 그래서 차박 시에 어떤 키나 아니면 앞쪽으로 가서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을 이쪽에 하나 더 심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USB 그리고 C가 아울렛 그리고 본 에코 파워팩에 보시면은 인버터 표시 장치 얼마가 충전되고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대 모드는 뭐 매번 보셨다시피 아날로그 방식의 전동 이렇게 침대가 뒤로 누워지게 되겠죠. 4인승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로운 공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없는 은퇴자 분들이 가장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차박 캠핑카 모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언더 서포트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양쪽에 열선 스위치가 보이는데요. 열선 스위치에는 주행 중에는 주 배터리 전기를 이용하고 이렇게 차박 캠핑 시에는 보조 배터리 전기를 이용한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판 스위치 그리고 컵홀더 자 이렇게 언더 서포트로 올려주면은 완벽한 습성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모드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뒤로 연장해 주면은 1850 그리고 베개는 따로 가지고 다니실 필요 없이 팔걸이 쪽에 있는 베개를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손쉽게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전동 침대 시트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테일게이트를 닫으면은 바로 닫히는데 테일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요 버튼을 이용해서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닫히는 중이고요. 현재 테일게이트가 닫힌 상태에서의 침대 모드인데요. 4인승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2열에 남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냉장고라든가 기타 등등 캠핑 장비를 수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2명에서 차실에서도 얼마든지 취침 및 간단한 취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모든 거는 완벽하다라고 다들 황제차박에 극찬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단점은 바로 하이루프 쪽 하이루프 쪽이 좀 낮기 때문에 불편하다 해서 요즘은 저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제차박 시트는 계속 이어지지만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이리무진도 같이 계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24 채널에서 6인승과 아마도 처음일 것 같은 4세대 신형 카니발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풀렸지만 코로나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 건강 유의하시고요.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